이렇게 뜨거운 여름 모자가 있으면 아주 시원하겠죠. 이 종이로 한번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손으로 한번 벽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안녕하세요, 수동청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오늘은 종이로 모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 모자가 있으면 아주 시원하겠죠. 물론 머리만. 그래서 바로 엄청나게 비싼 모자는 아니지만 이 종이로 한번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은 종이 A4 용지 몇 장 있으면 되고요. 나무 젓가락 4개, 색종이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저는 스티커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테이프, 가위, 글루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료수. 이건 먹으려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가장 먼저 뼈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전! 오, 좋아, 잘 됐어. 이 젓가락 분량인데, 이거? 나머지 하나 손으로 한번 벽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자, 분해 완료. 자, 그리고 뼈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 젓가락으로 모자의 뼈대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잠깐 기다리는 동안 음료수 좀 먹을게요. 목말라가지고. 짜잔! 자, 이렇게 지금 모자의 뼈대를 만들었는데요. 아직 모자 같진 않지만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색종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색종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색종이에요. 바로 어떤 색종이냐면 스티커 색종이에요. 이거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 색종이를 모자 뼈대에다가 붙여볼게요. 근데 어디 갚이지? 아, 맞다. 이 색종이를 먼저 붙이기 전에 A4 용지로 모자의 뼈대를 감싸줄게요. 짜잔. 자, 이렇게 모자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모자가 그 뚜껑이 되어버렸죠? 이건 뚜껑 같은데 살짝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그냥 쓰면 앞이 안 보여요.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 그래서 앞에 부분을 살짝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 정도면 되겠죠? 아, 이제 잘 보이네요. 자, 이제 이 모자를 한번 꾸며볼게요. 스티커 색종이로 꾸며보겠습니다. 일단 파란색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 앞으로 1시간 뒤면 100만원짜리 모자로 바뀔. 지금은 아직 허전하지만 이제 앞으로 모자가 최고급 모자로 바뀌게 기대해주세요. 오, 이런 것도 있네. 오, 이렇게 색종이 무늬가 있는 색종이가 있어요. 다 스티커 색종이에요. 이거, 이거는 무늬를 한번 붙여볼게요.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자. 먼저 색종이를 먼저 붙일게요. 색깔 색종이를 붙여볼게요. 아, 잠깐, 망했다. 여기 살짝 구겨지긴 했는데 괜찮을 거예요. 모자는 그냥 쓰는 거니까. 빨간색 스티커 색종이에요. 이게 막 뜯어지죠? 이번에는 좀 빛나는 색깔로 해볼게요. 파란색. 오. 보라색, 노랑노랑, 바나나. 바나나? 노란색.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무늬가 있는 스티커 색종이를 붙여볼게요. 뿅! 자, 드디어 모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어때요? 모자 한번 써보고 싶지 않나요? 내가 이거를 만들려고 1시간이나 투자를 했는데 지금 모자 상태가 나쁘진 않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모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태양이 내려비치는 날. 아, 더워. 머리가 너무 뜨거운데 어떡하지? 아, 맞다, 모자를 내가 만들었었지. 자, 모자를 한번 써볼까? 아우, 시원해. 이제 살 것 같군.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모자를 쓰면 열기가 식겠죠? 자, 근데 이 모자를 보면 바깥에는 약간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알록달록한 모자처럼 보이지만 안을 보면 좀 비어있어요. 안보다는 밖에가 더 예쁘다는 점. 그리고 이 모자를 종이로 만들어서 그런지 이게 좀 약해요, 약해. 이걸 만약에 세게 치거나 막 누르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이 종이는 방수가 안 돼요. 이 모자는
문을 맞으면 안 돼요. 안 돼? 자,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 색종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 모자를 쓰고 싶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색종이와 종이로 이렇게 알록달록한 모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 모자의 가격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모자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은지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러면 안녕. 끝난 줄 알았지? 바로 이 모자로 물 청소를 해봅시다. 날 좀 봐라. 이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구지?